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일단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 추진 체계라고 하는 것은 여성부 혹은 여성가족부 같은 독립체계 형태가 제일 많아요. 독립부처 형태가 있고 위원회 형태가 있고 옴부즈 펄슨 같은 스웨덴의 이제 모니터링 중심의 기능이 있는 이런 방식으로 성평등 관련된 추진 체계들이 각 나라별로 다르게 있습니다. 그럼 제일 좋은 체계가 뭐냐? 나라별로 달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떤 체계를 도입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여가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국힘의 유니스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여가부를 아예 확장해서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시켜야만 해.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독립부처가 있다면 독립부처도 한계가 있어요. 젠더 성평등 관련된 영역은 모든 부처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가부에서 교육부한테 너 그거 해라고 얘기해봤자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부처 형태로 있을 때 손발이 만들어지는 장점이 있다면 사실 추진체계 안에서 어떤 식의 TF나 혹은 위원회 같은 형태로 이것들을 다 통솔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줄 수 있는 그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각 부처별 성평등 추진체계가 일관성 있게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 여가부도 있고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혹은 성평등위원회도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여가부 장관을 아예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서 부총리급이라고 하는 것이 모아내는 국무위원 회의들을 통해서 이 양성평등 추진체계 안에서 담당관들을 불러 모아 어떤 식의 작업 지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체계로 구성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처별 지금 양성평등 담당관 혹은 성평등 담당관 어떻게 있냐? 8개 부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그러면 이 8개 부처가 문재인 정부 때 5개가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부처에 성평등 담당관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성평등 추진 체계가 쭉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럼 만들어졌으면 뭔가 힘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제가 여기서 이걸 이 중에 보건복지부가 연간 예산이 90조예요. 제일 커요. 90조인데 여기서 이 양성평등 담당관 부처의 예산은 2.6억 원입니다. 나 그러니까 대본에 있어서 봐버리고 말았어. 0.003%예요. 0.0003%. 대단하죠? 받고 0 잘못 누르신 거 같아요. 국방부 예산이 38조인데 그중에 46억 원이 이제 성평등 관련된 정책인데 대부분 성고충 상담관 채용과 성인지 교육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너무 큰 문제가 되니까 예산이 좀 배정됐는데 제일 높아요. 국방부가 제일 높은데 0.01%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수준에서 예컨대 뭐 고용노동부가 지금 양성평등 정책 담당 부처의 예산이 10억이에요. 0.0035%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10억 가지고 고용상 성차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냥 부처를 유지하는 예산으로 그것이 다 쓰여질 겁니다. 사람 유지하고 캠페인하고 이 정도 그런 거죠. 성차별, 채용 성차별 하지 말아요 캠페인 하면 10억인 거죠. 그러니까 관련 부처별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도 해야 되고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다음 추진 체계를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다 엉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여가부를 해체하고 난 다음에 여가부 폐지하고 이 부처들을 다 그럼 키워줄 거냐 그런 거에 대한 계획도 없다는 거예요. 그 부처들이 각각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냐 확보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 부처에 그러면 관련 전문가들이 가서 제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종류의 인사가 만들어지고 있냐 그걸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가부를 이제 이런 상태에서 폐지하면 정말 더 말이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권기미 제안하는 그러면 어떤 형태가 있어요? 이걸로 가야 된다 한국 사회가.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단계는 여가부를 강화되는 게 맞아요. 여가부 자체도 강화되고 여가부도 부총리급으로 격상되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대통령이 위원장, 여가부 장관이 부위원장으로 가고 그런 방식으로 회의가 주관이 돼야 지금 있는 각각의 성평등 담당관들도 힘을 받아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확 가야 그 다음에 안정화되고 부처별 그 행정에서의 성평등 기능이 훨씬 더 전문성 있고 제대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여가부가 해야 될 역할들 여태까지 해왔던 역할들을 이렇게 잘 나눠주고 연착륙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